할렐루야. 아, 저는 우리 연예계 가수 선배님이시니까 장욱주 목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장욱수 목사님은 나훈아 가수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야, 여기 나와서 우리 나훈아 씨가 노래 한번 불러주면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이런 걸 가라라고 그럽니다. 자, 전부 휴대폰을 꺼내세요. 전부 휴대폰을 꺼내셔서 유튜브를 누르세요. 유튜브를 누르시면 우측에 중앙에 돋보기 같이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걸 누르시면 밑에 자판기가 나옵니다. 그 자판기로 너, 알, 아까지만 치세요. 너, 알, 아, 그러면은 TV라는 게 영어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너, 알아, TV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가 거기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 알아, TV를 눌렀는데 구독이 안 눌러지신 분은 발전기금 1,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화살표가 있죠. 공유라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세요. 그리고 꼭 이 강의를, 꼭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볼륨을 줄여서 살짝 옆에 의자에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됐어요? 잘 안 되는 분은 옆에 분 보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은 시대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제 얘기입니다. 그냥 제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요. 아니요, 그냥 내 느낌인데, 뭐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저는 부처님 만나도, 공자님 만나도, 소크라테스 만나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세 분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한결같이 사후세계를 몰라요. 사후세계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스승님을 잘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사후세계를 알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딱 두 사람이 살아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시나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까짓 거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 사는 거야. 구원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세상이 너무 험악했어요. 아들 나면 죽여라, 이런 못된 놈의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 엄마가 모세를 임신했을 때 뭐나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딸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아들 나면 죽여야 됩니다. 딸 주시옵소서. 아들 나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딸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나보니까 뭐예요?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너무 이쁜 거야. 아기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 달을 숨겨서 키워봤어요.
아기가 점점 자라 우리나라 말로 100일쯤 되니까 애가 너무 이쁜데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렸을 때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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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더니 세 달 되니까 응애 응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잘못하다 들키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모세를 강물에다 버리는데 자 지혜입니다. 강물에다 버리면 떠낼래 가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갈대밭에 버려. 버렸잖아. 버렸잖아. 갈대밭에 버려놓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별일 없으면 저녁에 또 데려가려고 그런 것 같아. 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냈냐? 내가 얘기했잖아. 똑똑해졌다고. 왜냐?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은 천사가 어디를 갔냐? 바로의 공주한테 간 거야. 바로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자기는 왠지 갑자기 목욕을 하러 가고 싶어. 그러면 목욕을 해야 되는데 갈대밭을 거닐어. 내가 볼 때 그 여자가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 근데 갈대밭을 거니다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어. 상자가.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버려진 상자에 뭐가 들었겠어. 그런데 천사가 열어봐라 열어봐라.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모세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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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는 거야.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는 그때 천사가 모세 귀퉁배기를 때렸대. 울으라고 울으라고. 애가 막 울면 여자는 뭐가 동해? 모성애가 불쌍한 거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런 자기는 여자지만 처녀니까 저탱이는 있는데 젖이 없단 말이야. 왜 뭔 말인지 알잖아. 그렇다고 그 당시 남양분유 서울분유 맘마 점프 없었잖아. 아 그러니 어찌할꼬? 그랬더니 미리암이 싹 개입을 하는 거야. 공주마마 제가요 정나는 여자 아는 분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모세 친엄마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탑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없던 험한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박자가 그냥 탁 나와요. 전복위복 전화위복 전복위화 전화위화 시작. 뭐라고 그러는 거요? 정신 차려봐. 이런 거 못 따라서 오면은 나중에 치매 생길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러니까 네 박자를 확실히 해놔야 돼. 참 이 네 박자가요 너무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 또 연예계 선배님인 송대관 가수께서 쿵짜작 쿵짝 네바학자 속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놨는지. 제가 왜 살살 지금 노래를 연습하냐면요 드디어 장경동 작사 장욱조 작곡 장경동 노래 가수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기대하시라. 이 지구상에 그런 노래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처음 만든 노래야. 그런 노래는 공자님도 못 만들어. 소크라테스도 못 만들어. 장경동이니까 만든 거야. 궁금하지요? 제가 근데 왜 지금 못 만드냐? 하도 이 설교를 크게 했더니 목이 좀 상해가지고 지금 목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레코드 취입을 하려고 그래 이제.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어차피 인생 사는 거 평생 목사도 해봤으니까 짧지만 교수도 해봤고 방송도 해봤고 개그도 해봤고 이제 뭘 해봐야 돼? 가수! 여러분 가수가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장욱주 목사님 가수 목사님, 윤한기 목사님 가수 목사님, 배우가 목사님들 분, 어? 그 있잖아, 어, 그렇지? 개그맨이 목사님들 분, 파풀뛰기, 어. 근데요 목사가 연예계로 간 사람은요 유일하게 할렐루야, 어, 전부 목사가 가수 해봐야 복음성가 가수지. 저는 복음성가 안 할 거예요. 트로트 가수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아니 좀 있어 봐봐. 이제 얼마나 놀라운 노래가. 예, 지금요 그 노래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에게 들려줬더니요 다 뿅 갔어요 지금. 예.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가요 무대에서 나를 나오라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나오라고를 안 하나 봤더니 노래가 없어. 노래가.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놀랍다니까 그 노래가. 여러분 무조건 내가 노래가 만들어서 나가면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인데 거의 다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할렐루야. 뭐가 안 돼? 아니요 지금 부르면 안 된다니까. 취입을 해놓고 불러야 돼. 어허이, 연예계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미리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잔소리 말어. 아이 가만 있어봐. 자, 레코드 취입해놓고 레코드 취입해놓고 에, 그때 가서 이제 부를게요. 자, 모세가 자식 버리고 돌아올 때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이기니까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40살을 먹었어요. 갈등을 느끼는 거야. 내가 애굽의 왕으로 갈 거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갈 거냐. 모세는 갈등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애굽의 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서 출애굽의 열 지향을 쏟아부어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두 삶을 내가 비교해봤어요.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산의 진미 먹었겠지. 왕이니까. 그렇잖아. 전 세계에서 물건을 올려갖고 먹었겠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언뜻 들으면 산의 진미가 맛있을 것 같지만 먹어보면 어느 게 더 맛있을까? 왜? 산의 진미를 먹으면요 한 끼는 맛있는데 두 끼부터는 밥맛이 없어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완전 자연식이에요.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꿀꽈배기라고.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건넜겠죠.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넙니다. 어느 게 더 아름답습니까?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제주생수 사 먹었겠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빼먹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물이 좋다는 건 이미 광고에 나와 있어. 암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그런 거.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았을까요? 참고로 솔로몬은 60에 죽습니다. 다윗은 70에 죽습니다. 모세는
80 넘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 40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120살 먹을 때도 또리또리던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120살 되기 전에 비실비실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왜? 모세처럼 안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먹을 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계속 등산을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그냥 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지금. 그럼 계속, 왜냐하면 따로 운동할 시간 없으니까 드리볼 연습을 해놓는 거요. 그래야 다음 토요일날 또 나가면 꼬링을 또 세 골은 넣어야 되니까. 저는요, 참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을 몰라서 그러죠. 저는 이제 부흥회를 가면 호텔에 자잖아요. 일단 TV를 켜놔요. 뉴스를 봐요. 아령을 들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요. 적어도 한 방에 세 가지는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세이브 되지.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에, 절대 저는 그래서 그냥 TV 틀어놓고 보면서도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모세가 왕으로 살다 죽었으면 천당 갔을까 못 갔을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왕도 애굽 왕과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애굽 왕은 이리 같은 왕이요, 이스라엘 왕은 양 같은 왕이라. 그게 달라요. 세상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갔다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구하고 누가 데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 변화산에서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맞바둑 두고 있더라니까. 거기서 모세가 누리는 영광이 어마무지하게 있구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해 살면 삶도 아름답지만 내세는 더 아름답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도 왕입니다. 다윗도 왕입니다. 그런데 왕, 왕, 부자, 부자, 건강, 건강, 마누라, 마누라,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하나 나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긁고 온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가만 잠깐 뭐 해서,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을 죽이고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 바꾸면 하나님만 두려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담대하거라. 이제 오늘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날, 새벽 2시에 물 한 개가 자욱이 낀 날 월하의 공동묘지를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머리가 쭈삐쭈삐 서요 안 서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내 머리가 서냔 말이요? 그 작것들 머리를 세워버려야지. 귀신 머리가 서야 돼? 내 머리가 서야 돼? 그럼 오늘 여러분은 이 작것들, 이 귀신들 머리를 그냥 바짝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귀신들 머리 세우는 그룹이 있으니 그게 태극기 부대라.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어떻게 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먼 여인을 찾아라. 아하, 아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무당을 찾는구나. 지난번에 7월 27일 날 그 뒤둘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오메, 이 사람들은 누구 나인이구나. 사울 나인이구나. 그냥 증명이 됐잖아. 증명이.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다윗,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고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뭐냐? 왕은 똑같고 부자도 똑같고 마누라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줄 아세요? 그분은 누구하고 소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란 말이요. 왜 김일성이 잘못된 줄 아세요? 그 양반은 누구하고 소통한 사람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하고 소통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마귀 귀신과 소통하는지 또 아는 방법,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무조건 크리스찬은 번뇌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번뇌가 생기면 발전기금 벌금 1,000원씩 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번뇌와 두려움이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아니요, 암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지. 그까짓것 암 죽여버려. 의사들이 뭔 실험 뭔 연구는 안 해보겠어요. 암 환자를 데려다 수술 다 했어요. 약을 다 줘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걸 시험을 한 거야. 둘로 나눴어. 이쪽 사람은 수술하고 약만 줬어. 이쪽 사람은 수술하고 약 주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지요. 이 약이 들어가서 암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이야 막 살아나는 거야. 막 살아나. 근데 이쪽은 아무 말 안 했더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시지 나는 죽는다 어떻게 한다냐 막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수술했고 똑같이 약 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하는 반응, 이걸 의사들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이거를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산다고 믿으면 살고 죽는다고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목사님 산다고 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으면 어떻게 할래? 왜 죽는다고 냔 말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솔직하게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대로 되니까, 네 믿음대로 되니까. 8월 15일 날 우리 서울 시내를 확 덮어버립시다. 절반은 참여한 사람, 절반은 구경 나온 사람, 나머지는
얼마나 모였는가 확인하러 온 사람, 그러거나 저러거나 싹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바로 구원의 반열이 아니냐.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떤지 몰래요. 사울은 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번뇌. 이 사울 왕 못지않게 번뇌가 많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부처님입니다. 108번뇌. 나는 스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번뇌하면 안 됩니다. 스님, 번뇌하면 안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번뇌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이야, 시작. 백성이 자기의, 가만있어 봐, 뭘로? 즐거이 드림으로, 뭘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잘 보세요. 사울 왕은 뭐 속에서 사는데, 다윗은, 오늘 여러분은 사울 라인 같아요? 다윗 라인 같아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보는 저는 사울 라인 같아요? 다윗 라인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아, 우리 장 목사님은 재밌어, 이렇게 말해야지.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요. 왜 내가 저 자식이냐,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자식이라고 그래, 이 자식이. 내가 막 손주가 다섯이요, 이 자식아. 너 손주 다섯 놔놓고 얘기해, 이런. 알지도 몰라가지고 자식이라고 그래,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맞아요, 틀려요? 그럼 저 다윗이 기뻐하길래 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웃고 은혜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세요. 참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쪽 계열에 있는 분들은 자꾸 자살을 하더라고. 아니 물론 한두 분은 그럴 수 있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 맞아, 들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4절을 가보세요. 왜 자살을 했는지 거기 이유가 나오더라고. 세상에나. 시작. 그가 병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그렇게 하고 자살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자살을 했다면 사울 라인 같아요? 다윗 라인 같아요? 자살 가기 전에 지금 당신 속에 있는 번뇌가, 당신 속에 있는 괴로움이, 당신 속에 있는 그 죄에게 빨리 회개하고 다윗같이 돌아오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요. 다윗은 자살 안 하잖아. 솔로몬도 자살 안 하잖아. 그런데 그쪽 라인에 선 가룟 유다도 이렇게 자살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그만. 그러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넣었다 그 말은 뭐를 받았다 그 말이요. 2000년 전에는 은, 요즘에는 봉투. 아니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패턴이 비슷해서 그래.
그치? 아니 나는 누구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양심으로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뭐한지라. 이상하게 왜 그쪽 계열 분들은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살을 잘 할까? 이게 달라야 되는데 혹 같다면 지금 깨달으시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는 지금 기쁨이 넘칩니까? 번민이 넘칩니까? 즐거움이 넘칩니까? 괴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괴로워? 그 사람 안수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나라 안에 우리가 그냥 즐거운 엔돌핀을 막 확산하고 사십시다. 그냥 한번 웃어봅시다. 그냥 시작. 나는 안타까운 게 다 웃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 못 웃고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약 먹는 사람입니다. 약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고만 두고 찬송 한 소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은 사울 라인 같아요? 다윗 라인 같아요? 이 나라를 사울 왕이 다스려야 되겠어요? 다윗 왕이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가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갔을 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수십 수백 명이 지나가겠지만 그 중에 최고가 누구요? 다윗이야.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윗 같은 사람이 다스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대통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알았다, 내가 다윗을 세워주마 이러셔야 되는데 니네 나라 대통령은 내가 뽑는 게 아니라고 니들이 선거로 투표로 뽑는다. 내가 거기서 깜짝, 아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임명을 하는 나라가 아직 안 됐구나. 크리스찬은 1200만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3800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민족 보고 말을 이루어야 할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천하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팍 패죽이고 목을 그냥 싹둑 자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8월 15일 날 어디서 봅시다. 광화문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너 광화문 나오면 너는 다윗 라인이다. 안 나오면 아니다. 설명해줘서 온 국민이 다 나와서 광화문에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탁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타 주님 한번 부르고 주의 음성 들릴 때까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